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가 아들 채용 문제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주 전 후보의 아들은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부속실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경선 없이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주기환 전 후보. 당선인 신분으로 광주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AI 집적단지 등을 방문할 때 주 전 후보의 안내를 받는 형식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난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수사관으로서 인연을 맺었던 주 전 후보는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의 어려움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공유함으로써 한치의 소외와 억울함, 막힘이 없도록.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이자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주 전 후보 아들 주모 씨가 대통령실 직원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씨는 현재 대통령 부속실에서 6급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에서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하던 주 씨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 합류해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 채용 과정에 아빠 찬스 등 불공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주 씨가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해 인수위를 거쳐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며 캠프와 인수위 등에서 자질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고 신원조회 등 내부 임용 과정을 거쳐 채용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주기환 전 후보에게도 아들 채용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결과 메시지 전달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첫 시도 예산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국가가 지원하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대선 이후 처음 진행하는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로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를 찾은 겁니다. 광주시의 첫 번째 지원 요청은 최근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복합 쇼핑몰입니다. 광주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행정 절차를 밟을 테니 국가가 나서서 트램 등의 교통망을 깔아주고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 통합 플랫폼 등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즉 국가가 지원하는 복합 쇼핑몰을 만들어달라는 건데 예산 9천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트램이나 도로 이런 교통망을 연결해 주시고 지역 상공인, 소상공인들과 상생의 어떤 관점에서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 구축을 지원해 주십사. 하지만 광주시의 요청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광주시가 제안한 국가 지원형 복합 쇼핑몰은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국가가 주도하는 안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천문학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한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합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민간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은 민간이 하는 그런 영업시설 아니겠어요? 민간이 그게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광주시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공지능 고도화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지원 등 13건에 대한 예산정책 지원을 건의했고 국민의힘은 광주시의 건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노후된 건물을 쓰고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을 최첨단 병원으로 바꾸는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예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하루 동안 전남 지역에는 최대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이번 주에 또 한 번 비 소식이 있어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기상청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해 쪽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더니 새벽 3시쯤에는 광주와 전남 전체를 뒤덮습니다. 시간당 60mm 이상의 비를 뿌리는 강한 구름대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남에는 월요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고흥 포도 지역에는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진도의 시간당 강수량은 71.1mm를 기록하며 역대 7월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순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빗물에 휩쓸린 낙엽 등이 배수관로 입구를 막으면서 마을 내 도로가 물에 잠겼고 텃밭을 지탱하고 있던 석축까지 무너져 내려 굴삭기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여기 허벅지 넘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것도 방법이 없는데 이제 꽹이를 갖고 와서 막 두드렸어. 그러니까는 이제 물이 좀 빠뜨라고. 또 목포와 보성 등에서도 집 마당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오늘 오후 모두 해제됐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도 전남 지역에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해평 고기압 그 발달 여부와 또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서 강수 구역이나 강도가 변동성이 워낙 커서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했던 여성들이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4년 전 연극계를 휩쓸었던 미투 운동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연극계 성폭력 의혹은 지난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연극계 미투 운동의 불씨가 확산하기 전까지 성추행과 성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를 허벅지를 만지고 게스트 룸에서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성폭행을 했어요. 광주연극협회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속 회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성희롱 5건, 성추행 1건 등 총 6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유와 평가를 하거나 술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강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성폭력 문제가 10년이 훌쩍 넘는 광주 연극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들을 유형화하든지 그걸 해가지고 어떤 특정화되지 않게끔 해서라도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협회 측이 가해자 처벌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규모 조직의 폐쇄적인 연극계 특성 때문에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지금까지 지목된 가해자 3명 이외에도 가해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극협회라는 게 규모가 큰 조직도 아니고 비슷한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자 수와 가해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150여 명의 광주 여성 예술인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예술계 복귀와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총파업을 41일째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광주전남 전기지부가 불법 하도급을 한 한국전력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 전기지부는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공사에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탓에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한전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 광주 전남 지역 불법 하도급 비율은 58%에 이르고 공사 금액은 원가의 65%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며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송갑석 의원이 호남권을 넘어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인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 의원은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지도부만 놓고 보면 전국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당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송갑석 의원의 광주시당 위원장직은 윤영덕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휴일 검사량 감소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580명이 확진됐고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여수와 목포 등 22개 시군에서 547명이 확진됐고 4명의 위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휴일 검사량 감소로 평일 대비 300명 이상 줄어들었다며 이번 주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소속이 된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직무대행체제로 꾸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위를 사고위원회로 지정하고 정문성 전 광주 서구을 지역위 사무국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위원장직 공모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 4명의 후보가 응모해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 체제에서 새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도록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10대 지원, 납품 단가 연동비...